미안하다. 내 동년배들, 내 동료들은 나랑 같이 등장한 화가들은 우리 모두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 우린 진지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다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보고 그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들 그림을 보라고. 봤습니다. 평소처럼 말고 눈은 불을 뜨고 보라고.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 그래서 뭘 봤는데? 응? 아니에요. 아니, 봤다며. 그래, 뭘 봤는데? 이 순간이요, 바로 지금. 그 깃발이랑 숲개랑 만화책에서? 이 순간, 바로 지금, 그리고 약간의 미래도. 아, 그리고 그게 좋았다. 아,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예술은 대중적이면 안 되는 건가요? 대중적이기만 해서는 안 되지!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프랭크 스타라를 보면서 마크로스코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라니까요. 너 그 자식들 문제가 뭔 줄 알아? 그건 네가 한 말 그대로야. 그 자식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 그려. 그리고 그게 다야. 완전히 일시적이고 일회용이야. 크리네스처럼. 캠블스프나 만화책처럼요. 너 정말 앤디 워홀이 100년 뒤에 미술관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냐? 브리겔과 베르메르와 함께? 지금도 로스코 옆에 걸려 있는데요. 그거야. 돈이면 모든 아는 그 피라먹을 갤러리들이 한 짓이고. 그 작자들은 아무리 천박하고 쓰레기 같아도 다 맞춰주지. 그건 비즈니스야. 예술이 아니야. 아, 선생님. 사람들한테 예술은 어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아니. 천만에. 난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대놓고 얘기해. 그냥 꺼지라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요. 요즘 사람들은 그 야만인들을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겠지. 엿먹으리.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야. 어? 너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행복하고 밝은 컬러를 좋아해. 예쁜 것들을 좋아한다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런 피러먹을. 누가 내 그림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냥 아우 야 나 퇴해버릴 거라.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예뻐. 아름다워. 근사해. 좋아. 이제 이게 우리 인생이야. 어? 모든 게 좋은 거. 어?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빨간 코안경이나 쓰고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고 TV는 행복한 것만 보여주고 모두들 늘 웃고 이 모든 게 항상 웃기고 즐거워야 하는 게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가 되어버렸다. 안 그래? 우리 깔깔대는 국민이 됐고 좋아해? 독재 아래 살고 있어. 어떻게 지내? 어 좋아. 오늘 어땠어? 어 좋아. 기분 어때? 어 좋아. 그 그림 어때? 어 좋아. 어, 저녁 먹을래? 어 좋아 좋아. 하지만 말이야. 모든 게 항상 그렇게 좋지만 않단 말이야. 어떻게 지내? 오늘 어땠어? 기분 어때? 아 묘해. 혼란스러워. 문제가 있어. 몸이 좋지 않아. 운이 없어. 난 좋지 않아. 우린 좋지 않아. 우린 좋은 거 빼고 모든 거야. 자, 봐봐. 이 그림들을 보라고. 얘네들을 보라고. 어두우사각히 보여. 출입문 같은 구멍이야. 그래. 하지만 더럽고 맹렬하고 원시적이고 진짜인 무언가를 소리 없이 내지르는 벌어진 입이라고. 근사하지 않은, 좋지 않은 진짜인 무언가야. 화리의 신음, 신적이고 저주받은 무엇, 불멸의 무엇. 만화책이나 슈프캔이 아닌 널 뛰어넘는, 지금을 뛰어넘는 무언 말이야. 뭐가 됐든 좋지도 예쁘지도 않은 거야. 난 네 심장을 먹취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난 네가 생각하게 하려고 그림을 그린다고. 예쁜 그림이나 만들겠다고 여기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입체파 화가들도 그렇게 말했겠죠. 선생님이 그들을 짓밟아 죽이기 전에. 정말로 비극적이야. 살아있는데 더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다니. 맞죠? 자식은 아버지를 몰아내야 돼. 존경하지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 다 전부 선생님 말씀 아닌가요? 선생님과 동료분들은 입체파와 초현실주의자들을 그렇게 몰아내셨죠. 와, 정말로 즐거우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차례가 되셨는데 선생님은 정작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자, 로스코 선생님. 이제 그만 퇴장하시죠. 왜냐고요? 파바트가 추상표현주의를 몰아내버렸거든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과 동료분들보다는 동정심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약간이라도 선생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퇴장하실 수 있게 기도드릴 뿐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 죽어가는 종족의 마지막 헐떡이 헛된 노력이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라도 메뉴판에 돈 받고 사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놈이 감히. 제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어?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업타운? 다운타운? 브루클린? 아니. 제가 결혼했을까요? 뭐? 제가 결혼했을까요? 뭐 연애 중일까요? 동성애자 뭘까요? 그게 뭐? 제가 여기서 일한 게 2년이에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죠? 같이 저녁 한번 먹자 좀 말씀 없으셨고요. 그래서 그게 뭐? 선생님 제가 화가인 건 아시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요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제가 화가인 거 아시죠? 그래. 한 번이라도 제 그림 보자고 하신 적 있나요?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하냐고요? 넌 고용인이야. 이건 나에 대한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건 다 나에 대한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떠나.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어린애기가 상처를 받은 거야. 에? 오늘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아서 엄마가 안아주지 않아서. 그만하세요. 내 탓하지 마. 네 부모님을 살해한 건 내가 아니야. 그만하세요. 가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봐. 나한테 징징거리지 말고. 네 그 결핍 지겹다. 내 그림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우울해져. 만약 그들이 친절하지 않다면 그림을 내다 파는 건 안 못 보는 아이를 면도날이 가득한 방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같은 거야. 얘네들은 아플 텐데 고통이 뭔지도 몰라. 전에 다쳐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그림들을 가지고 다른 걸 시도해보려는 거야. 이제 얘네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을 거야. 얘네들은 더 건강하고 대지의 색조들은 얘네들한테 힘이 돼줄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얘네들은 연작이 늘 옆에 있고 서로를 보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에 들어간다는 거야. 성찰과 안전의 장소로. 명상의 장소요? 그래. 아무런 방해도 없는. 그래. 신성한 공간. 그래. 포시즌 레스토랑처럼요. 적어도 앤디 워홀은 농담은 알아들을걸요? 아니야. 넌 이해 못해. 거긴 대기업 소유의 대형 고층 빌딩 안에 있는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제가 뭘 이해 못했죠? 넌 이해 못해! 내 의도를! 선생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이 그림들 옆에서 강의나 하면서 보낼 생각이 아니시라면요. 물론 선생님은 그러고 싶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림들을 스스로 얘기해야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 하지만 그냥 위선자라고 인정하세요. 현대 미술의 거장께서 소비의 사원을 장식하는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예술의 상업화를 비난하시지만 결국 선생님 돈 받으셨잖아요. 난! 물론 선생님은 명상적 경외감으로 가득 찬 성전을 만드시는 거라고 자신을 속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돈 많은 갑부들을 위해 또 다른 식당을 장식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병달러 우리 장식품들이라고요. 작은 계단방인데 납골당처럼 아주 비좁아.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밀폐된 공간을 끌어안고 가짜 문과 창문들을 만들어냈어. 벽 위까지 풍부한 레드와 브라운의 직사각형들로 말이야.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 내가 포시즌에서 추구하려던 어떤 느낌을 성취해냈어. 관람객들에게 모든 문과 창문이 벽돌로 꽉 막혀버린 방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관람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영원히 그 벽에다가 머리를 들이받는 것뿐이지. 물론 거기가 뉴욕 최고 부자놈들이 와서 음식이나 씹어대면서 잘난 척이나 해야 될 장소라는 거 나도 알아. 난 거기 오는 그 모든 빌어먹을 놈들의 식욕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싶은 거라고. 시그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자들의 작품을 퇴짝 놓는다면 정말 좋을 텐데. 얼른 그런 일로. 선생님 얘기를 믿어도 될지요. 무슨 얘기? 벽화들 얘기요. 선생님의 그 악의에 찬 의도들이요. 늙은 사장은 포효하고 여전히 도발하려고 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르주아들을 막 쑤셔대고. 저 잘 모르겠어요. 네가 보기엔 내가 너무 낭만적이다. 그림들한테 너무 잔인하니까요. 선생님 그림은 무기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림들한테 그러실 수 없어요. 그림들은 모욕할 수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셨을 수는 있어도 결국엔 안에서 예술이 일어나죠. 선생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선생님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모순에 빠지신 거예요. 코너에 몰리신 거라고요. 아니야. 넌 틀렸어. 그림들의 힘은 그들이 있는 장소를 초월해. 함께 작용하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서로에게 속삭이면서 그림들은 여전히 장소를 만들어내. 내가 날 속이는 것 같나? 네가 보기엔 이 모든 게 엄청난 자기 기만이겠지? 대답해봐. 대답해! 네. 저 해고 저